안녕하세요. 퍼블리카 LA의 우세린 PD입니다. 라플라의 제니소 변호사가 공적 부조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네, 변호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LA 법률 보조재단의 제니소 변호사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개인 법률 상담이 아니라 일반 정보 제공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공적 부조가 무엇인가요? 이민 규정안입니다. 이 규정안에 특별히 지정된 공공 혜택이 있습니다. 지정된 공공 혜택의 수혜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하시는 합법 영구 거주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정안에 면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AWA, U비자, T비자, 난민, 승인된 분들이 영주권 신청할 때 이 새로운 규정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구조 대상자의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어떤 건가요? 시행된 날짜부터 시작해서 36개월 기간에 12개월 이상 특별히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았을 경우 심사에 큰 영향이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심사하지 않고 다른 요인도 감안됩니다. 심사할 때 심사관이 고려할 상황은 당사자의 나이, 건강, 교육, 기술, 건강, 가족과 부양가족 상황, 재정상태, 언어능력입니다. 공공복지 프로그램 혜택 중에서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과 아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새로운 규정안이 특별히 지정된 공공 혜택은 전반적 메디칼,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섹션 8 주거지원, 섹션 8 주거보조, 소득 유지를 위한 현금 혜택, 이 공공 혜택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랑 상의를 하세요. 생존자가 미국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자녀가 받은 CalWORKS는 대부분의 경우 상관없어요. 왜요? 지정되지 않은 혜택은 해당되지 않아요. 지정되지 않은 혜택은 많지만 몇 가지만 예를 오늘 드릴게요. 21세 전에 받은 수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받는 CalWORKS, 임신 메디칼, 긴급 메디칼, WIC, 이것들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0월 15일에 나왔던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적부조를 신청을 해야 하나요? 받고 있다면 취소를 해야 할까요? 혜택을 포기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의를 하세요. 새로운 이민 규정안은 공공 혜택 자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법이 매일 새롭게 바뀌고 있으니 오늘 프로그램은 오늘 현재로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혜택을 포기하기 전에 이민 변호사와 꼭 상의를 하세요.